하니까 오늘도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 봐주실까봐 두근두근 떨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유빌라테 음악이론 시간 여러분 잘 봐주고 계시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1집 마찬가지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날이 오리라 김의헌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곡은 앞에 나타낸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급한 느낌을 담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할 때는 부활절 지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다시 오실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날이 정말 다급하게 오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오냐면 도적과 같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가사에는 마치 도둑들이 은밀하게 오듯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살금살금 도둑들이 오는 것과 같이 긴장감도 주고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우리가 불안과 초조에 떠는 성도가 되면 아니 되겠지만 그러한 느낌을 담은 곡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는 두 가지 선율을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반복되는 연습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오는 두 마디의 도파솔라솔파 요 아치형의 구조를 이루는 요 선율인데요. 그 날이 오리라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아치형으로 원만하게 임시표 하나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도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날이 오리라 오는 것 부분에서는 F, E, E플랫까지의 반음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이 곡 전체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선율로 나오고요. 때로는 화성으로 나오고 때로는 반주에서 나오고 때로는 숨어있는 선율처럼 베이스나 알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선율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요 패시지는 비슷한 형태로 한번 다시 반복이 됩니다.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 이 반복구에서는 F, E, E플랫의 이 반음계 위에 알토의 선율 위쪽에 선율이 다시 붙습니다. 소프라노의 선율이 이전에 앞부분을 연습해놓은 선율이 알토에서 지금 주선율처럼 들리게 되죠. 그래서 동등하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알토가 좀 인원이 작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같으면 소프라노에서 몇 명 빌려와서 아래 거를 확실하게 연주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를 강조하고 나면 마치 대꾸를 이루듯이 17마디부터 마치 도둑들이 은밀하게 오듯이 라는 음악적 해결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평이하게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러갑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나다빰 하게 나오는 왼손의 음영 폴테로 나오는데 제가 팀파니가 있다면 여기서 꼭 쓰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팀파니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빠바빰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실 때 전주가 두 마디 두 마디 빠바빰 팀파니 같은 왼손에서 나온 다음에 오른손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긴장감을 연출하듯이 그렇게 준 다음에 빰빰빰빰빰 트럼본 홀은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나오는 선율들이 있죠. 여기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요. 유빌라테 악보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구하셔서 연주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전반부가 지나고 나면 24마디부터 맞물려서 나오는 간주 부분에서 이 곡의 음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도둑들이 은밀하게 나왔던 그 선율과 그 화성의 반주로 간 다음에 32마디에 이르러서는 조표가 바뀝니다. 템포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표만 바뀝니다. 근데 이때 이런 관계를 무엇이라고 그런다? F 마이너와 F 메이저
플랫 4개짜리에서 플랫 하나로 굉장히 많은 조를 건너인 것 같지만 F로 시작되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갔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의 음악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F마이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F마이너를 F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가장 중요한 음이 뭐였다? 기억이 나세요? 3강, 4강에서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끈음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F에서는 이 이끈음이 E예요. E가 됩니다. 미가 되는데 플랫 4개짜리의 조표이기 때문에 내추럴을 붙여서 제자리표로 우리가 이 끈음을 F로 해결을 하게 되는 정확한 기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계속 보셨다시피 F, E, flat 이렇게 반음계로 내려오면서 이 미가 파로 가는 기능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도둑들이 온 것처럼 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끊음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간부 F 메이저로 가게 되면은 완벽한 조성에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E라는 미가 F로 해결되는 이 끊음의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그런 색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 빠짐없이 전부 불에 타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다 바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F 마이너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F 메이저로 시작된 부분 이 섹션까지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마디부터 듣겠습니다. 메이저로 시작된 부분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시작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F 마이너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반음계가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4마디 성부, 보컬 성부에서는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F 메이저지만 F 마이너의 선율을 이미 주고 있죠. 이렇게 주는 이 온음계 선율 밑에 44마디의 왼손 파트를 보면 F, E, flat 앞에 나왔던 그 음정 구조와 더불어서 하나 더 붙어서 D까지 가게 되죠. 이 D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 마디 46마디까지 가면 D, flat 47마디에 우리가 예상컨대 C가 올 것 같았지만 다시 D로 한번 간 다음에 C로 해결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반음계와 온음계를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F 메이저가 갖고 있는 메이저의 기운과 그리고 F 마이너 다시 돌아오게 될 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49마디의 왼손 파트를 보면 B 플랫, B 내추럴, C 이렇게 해서 역시 반음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라는 거는 F에서의 5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5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도로 딱 떨어지는 것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정종지, 정격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격종지가 전조에 있어서 필수 조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격종지, 5도 1도 정격종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음계를 보여준 다음에 F로 전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이 앞이랑 달라져요. 달라져서 여성 유니즌이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남성은 51마디에 보면은 멜로디보다 3도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도 아래지만 3도, 6도 병행으로 쓰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반응계를 이용하여 조성을 약간 무너뜨리면서 색채감을 더해주는 그런 기법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교회 선법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교회 선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마이너에서 4도가 메이저의 느낌으로 쓰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변성화음으로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곡의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반음계이기 때문에 F, E, E플랫, D까지 넘어오는 반음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음계 선율은 반복이 되는 54마디부터 나오는 두 번째 선율에서도 베이스에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도둑들이 은밀하게 오듯이 그날이 오리라 주님의 그날이는 앞부분과 동일하게 화성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A, B, A 다시 오면 끝나죠. 근데 이 곡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F 메이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긴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구조를 뭐 전쪽하고 뭐 간주가 길고 이런 부분이 없고 65, 60마디를 건너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곡의 특징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칠판으로 보실게요. 여러분 이 곡의 한 가지 특징을 이미 찾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유빌라테 40집, 41집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곡을 먼저 연습하셔서 찬양을 올려드리신 지휘자님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모르셨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식구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배우시는 지휘자님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미리 배우셔서. 제가 악보를 미리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곡에서는 F 마이너와 F 메이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만 해도 두 번씩 갔죠. 그래서 각 조성의 1도를 적어보았습니다. 두 개의 F 조예요. 하나는 장조고 하나는 단조인데 이 조표가 물론 3개 이상 차이가 나지만 두 조에서 음을 화성을 1도 화성을 쌓았을 때 차이 나는 건 이 3음입니다. 이 3음의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F와 C는 공통적으로 있는 근음과 오음이고 이 3음, 이 가운데 있는 이 3음이라는 아이가 단삼도를 이루어서 단삼화음을 이루는 거에 따라 단조의 1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장삼화음이 되기 때문에 장조의 1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거 두 개인데 눈치채셨나요? 이 곡의 특징은 이 3음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장조인지 단조인지 알아차릴 수 없게 합니다. 현대음악에서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3음을 빼서 조성음악을 아예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김의현 선생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된 코드, 3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조인지 단조인지 알 수가 없는 코드는 이 곡의 전주 1마디부터 나옵니다. 파, 라, 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F와 C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딴, 딘, 딴, 딘, 딴 나오지만 5마디, 6마디, 7마디, 8마디 그 어디에도 1도의 장조인지 단조인지 나타내는 화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나타낸 말인 다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느낌을 이 코드로 의도적으로 준 것입니다. 어떤 지휘자님들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왜 라가 없어? 악기에 라도 같이 쳐주세요. 피아노 선생님께 쳐주세요. 부탁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시면 작곡가의 의도하고는 달라지는 곡이 됩니다. 거의 반주 부분에서는 일부러 3음을 배제하고 A 부분의 모든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뭐 노래가 시작되는 10마디, 11마디 또는 13, 14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선율에서는 그날이 오 할 때 A 플랫이 붙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 섹션이 지나고 다시 A 프라임 섹션 50마디가 왔을 때도 여러분이 반주부를 한번 봐주시면 오른손 코드에 파, 도, 파
그쵸? 두 마디 다 파도파 왼손에도 F하고 C의 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54, 55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디에서는 지나가고 있지만 화성감으로 일부러 조성감을 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곡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어서 저 곡의 제일 끝부분인 그날 하는 마지막에서도 삼음이 생략된 채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 장조인지 단조인지 알 수 없게 해주는 작곡가들 의도이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다시 돌아온 A'에서 다시 넘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든 이 조성이 바뀌는 곳에서는 계속 삼음이 생략된 채 일부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65, 66마디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4마디 마지막 부분에 그날 E의 F마이너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F마이너의 이 A플랫 코드를 아예 생략을 해버렸어요. 노래도 반주도. 그러면서 65마디부터 들어오는 간주에서는 이 A 내추럴음을 삽입함으로써 쉽게 메이저로 줍니다. 없던 것을 주기 때문에 이 메이저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는 조금 더 커질 텐데요. 그날에는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나의 집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아직 답이 없어요. 앞에는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답이 없어요. 김우현 선생님 일부러 답을 안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A가 반복되는 85마디부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반복되는데 한 번도 어떻게 하라는 답이 없고 그날은 어떨 거야? 어떨 거야? 도둑이 오듯이 정말 살금살금 도둑이 오듯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거야 라면서 겁만 주게 됩니다. 101마디부터 보면은 반주가 군데군데 없어요. 아예 오음표로 채워져 있고 노래도 피아노로 지나가고요. 102, 103, 104에 보면 반주가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노래 자체도 그 날 두 박자 연주했다가 쉼표했다가 이 피아니시모로 이렇게 연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곡이 이상하게 의미 없이 답 없이 끝나는 것 같다가 마지막 페이지 어디? 108마디부터 김우현 선생님이 지금까지 쿡쿡쿡 쌓아놓고 모아왔던 정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비하라. 주님의 날 예비하라. 그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라.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마라나타의 정신이 가장 드러난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적 아이디어는 처음 전주와 노래 두 마디에서 보여줬던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중간에 이렇게 F 메이저로 건너갔을 때 대비되는 색채만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오픈코드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수 있었더라면 온음계 아치로 되는 선율과 반음계로 하행하는 선율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찬양대원한테 반음계를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조심조심 도둑이 오는 그날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살얼음을 걷듯이 반음계를 연습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음정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반음계 내려오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이너, 메이저 같은 음자리표 왔다 갔다 하는 장조와 단조 느껴보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음악적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합니다.